남자입니다. 오늘 라푼스토리로 다 놀러 왔거든요. 이 향단이하고 향토하고 짝을 지어주려 왔었는데 저희가 향토가 지금까지 암컷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향단이를 보다 이만 갑자기 구슬이 두 개가 튀어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아 처음에는 사이가 좋아가지고 아 니들 짝을 짓는구나 서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메이팅이 되는구나 싶었더니만 둘러 수컷이더라고요. 만약에 종종 있어요. 장수풍뎅이도 수컷끼리 짝짓다는 거. 일단 그걸 떠나서 여기에 너무 신기한 애가 있어가지고 촬영을 했거든요. 자, 얘는 그냥 일반적인 메추리잖아요. 이게 미니 메추리라고요? 네. 메추리 키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작은 메추리들을 이제 미니 메추리라는 거죠? 네, 애완용 미니 메추리라고.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새 중에서는 엄청 작은 편에 속하는데요. 예전에도 여기 왔을 때 좀 얘들이 많은 걸 봤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얘가 지금 대박인 이유가 얘네가 알을 이틀에 한 번씩 낳는다고요? 네. 얘네가 정말 놀랐어요. 제가 보고 나서 놀란 게요. 저기 알이 하나, 둘, 셋, 네 개, 위에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덟, 여덟 개죠? 네. 여덟 개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세 개. 얘가 이거 혼자서 다 낳았대요. 아, 이 가정 내에서 닭이나 뭐 이런 애들 키우면 알을 많이 낳는다는 거 듣긴 했는데, 미니 메추리는 사실 되게 작잖아요. 크기도 쬐만해가지고 알을 이렇게 많이 낳을 줄 몰랐는데, 이 정도면은 거의 알 낳는 그냥 공장장 아니에요, 이거? 그냥 짝짓기를 안 붙였는데 혼자 이렇게 알을 낳, 열받네. 아무튼 그 짝짓기를 안 붙였는데도 이렇게 알을 낳는 거예요? 네. 혼자 무정란을 계속 낳아서. 네. 날아다니기도 해요, 얘? 네, 날아요. 아, 저 메추리는 못 나는 줄 알았어요. 보통 그냥 닭처럼 잠깐 네. 살짝 날았다가 조금만 그냥 놀래서 그냥 살짝 나는 정도. 근데 이렇게 많이 나오면 밥도 많이 먹겠어요? 네, 밥도 많이 먹고 보통 알을 되게 많이 낳아서. 네. 이제 무정란이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그냥 도마뱀들 먹이고 있어요. 아, 얘네 한 세네 마리만 키우면은 파충류 먹이 계속 나오는 거네. 알 꺼내갈 때 좀 막 뭔가 상실감을 느낀다거나 그런 거 있어요? 아, 있어요? 제가 하나 꺼내볼까? 네. 덤비네? 덤벼서. 아, 꺼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아, 지키는 거예요? 네, 그런 거 같아요. 얘 세대가리라는 말이 있는데 좀 그런 건지 몰랐거든요. 천천히 한번 꺼내가볼까? 안 하는데요? 야, 나 지금 알 가져갈게. 자, 봐봐. 아, 너무 큰 상대가 와가지고 겁먹은 거야. 제가 폐기가 있거든요. 근데 얘네가 좀 아파요? 아니요, 아프진 않아요. 조금 해가지고 애들이. 그냥 기분만 나쁜 거죠? 네. 아, 더러워! 와, 되게 부드럽다. 근데 얼굴이 좀 이쁘게 생겼어요. 원래는 엄청 도망다니는데. 네. 아, 제가 군포시 백설공주잖아요. 그쵸, 어저께 참새도 주웠어요. 아, 차, 영상 봤습니다. 아, 진짜 신기한 게 차 타고 갔는데 제가 동물들이 저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동물들이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키우시는 사형고양이 한 마리 빼고요. 별로 안 도망가는데 저 얘 엄청 예민하다고 하셔가지고 아 네. 이거 찍기 힘들겠다 싶었는데 근데 알을 이렇게까지 많이 낳으면 어미도 힘들겠다. 수명이 그래서 길진 않죠? 네, 짧아요. 근데 내 팔찌 뜯어먹고 있었구나. 와, 근데 알을 정말 많이 낳는다. 이게 어떻게 이 쬐만한 몸에서요 이런 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왔을 때도 저한테 알 좀 가져가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제가 안 가져갔잖아요. 저는 이렇게 많이 낳은 줄 몰랐거든요. 그때 또 애들도 엄청 많았잖아요. 근데 얘 말고도 옆에도 보니까 몇 마리 더 키우시는 것 같은데 진짜 귀엽게 생기겠다. 빵실빵실해가지고 뭔가 약간 좀 그 외국에 사는 그런 막 그 뭐지? 막 키위 새 이런 거 보는 느낌이에요. 네. 와, 근데 너무 너무 부드럽고 이쁘다. 아,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되겠죠? 아, 만져보셔도 돼요, 살짝. 아, 만져본 적 있으세요? 네. 그래요? 이제 집 옮겨줄 때. 아니 만지지 말래요. 아무튼 메추리 키우신 분들 많기는 한데요. 새들이 알을 낳는다는 거는 특별한 이상이 없는 정상적인 행동이니까 그리고 뭐 알이 어차피 무정란이 나오면 그걸 뺏는 게 미안하긴 하더라도 내비두면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그때마다 치워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키우고 있으면 제일 좋은 게 하나씩 까먹었었잖아요. 옆에가 일반 메추리. 아, 얘가 미니 메추리고 옆에가 네. 일반 메추리 한번 꺼내서 보여줄 수 있어요? 쟤네들은 싸요. 아, 그래요? 뱀처럼. 아, 괜찮아, 제가 물리는 거 아니니까요. 얘는 이름 뭐예요? 청개예요. 청개요? 네. 아, 청개라는 게 약간 좀 푸딩딩한 닭이라는 거예요? 좀 검은 얘들을 청개라고 하시죠. 오벌개 말고. 진짜 귀여운데요, 얘네? 밥 주면 먹어요? 지금 바닥에 다 조금씩 뿌려져 있어서 네. 지금들이 자기들이 주워 먹어요. 아, 되게 귀엽다. 닭 평소에도 많이 키우셨잖아요. 네. 근데 얘네가 일반 병아리 보랑 비교가 안 되는데요? 엄청 귀여운데요? 얘 이거 등으로 잡는 거 싫어한다는데 한번 잠깐만 잡아볼게요. 자자. 미안해. 저 손톱 진짜 깨끗하죠? 긴데. 와, 너무 귀여워.
와, 사람 엄마로 따라요? 처음엔 따라하는데 요즘 자기들끼리 붙어 있다 보니까 네. 많이 안 따르고 시작하더라고요. 아, 지들끼리 그룹을 만들었구나. 처음엔 계속 쫓아다녔는데. 아, 사장님을요? 네. 아, 처음 본 게 사장님이었어요? 네, 아래서. 색깔이 되게 특이하네요, 청계는. 청계, 오골계, 뭐 일반닭 뭐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네. 너무 귀엽다, 얘네. 이제 다 자라면은 다 까매져요. 아, 새까매져요? 네. 아, 그땐 좀 무섭겠네요. 지금 밖에 있는데 엄청 커요. 어? 한번 그 친구 잠깐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네. 생겼는지? 얘네 엄마 아빠들. 얘네가 부모님이에요? 네.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부모님 맞아요? 네. 누가 봐도 얘는 쌈딱인데요? 와, 대박. 얘는 건손 넣으면 착살나죠? 네. 뭐, 아, 덤벼요? 아, 그 밸런스라는 게 참 신기하네요. 새끼 때 그렇게 귀여운데 자라고 나면은. 역시 균형이라는 게 맞는 거구나. 와, 진짜 전투닭이다. 와, 무섭게 생겼다, 진짜. 어,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보니까 되게 많이 깔끔해졌네요. 맨날 깔끔하긴 한데 뭔가 또 늘어났네요. 계속 꾸미려고 하고 있어서 더 예쁘게 꾸미고 하려고 좋은 게 있으면 또 바꿔주고. 가볍게 놀러 오고 싶으실 때, 또 외출하고 싶으실 때는 이게 라바프 스토리로 놀러 오시면은 되게 재밌는 구경 많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앞에 마당도 깔끔하고요, 옆에 카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자,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뭐, 네 자신 있나? 라바파에 왔는데 여기에 뱀식당 사장님께서 계시더라고요. 저하고 되게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신 분이셨는데 이 저희 집 근처에서 이렇게 경쟁업체 차리신 줄 몰랐어요. 아, 네. 네, 어떻게 뱀식당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뱀식 마! 쉬! 네. 네, 제가 방해가 좀 많은데. 네, 저희 뱀식당은요, 말 그대로 이제 뱀들이, 뱀베이미들이 이제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뱀식당입니다. 아, 이제 쥐 먹이 업체예요. 아, 신선하고 건강한 네. 네, 유전자 조작이 된 네, 쥐들을. 유전자를 조작은 하진 않았고요. 네. 네. 여기 사장님께서 옛날부터 저희 샵에 많이 방문 주셨는데 아, 뱀을 네네.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직접 뱀들이 먹을 수 있는 이런 먹이를 이제 생산하는 업체를 이번에 오픈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저렴하고 또 엄청 정갈하게 포장을 하시잖아요. 네, 저 포장 하나만큼은 좀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별다른 설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주문해보면요, 아, 이런 데가 있구나라는 거 아실 거예요. 정말 엄청 포장부터 이제 애들 관리 상태까지 너무 다르거든요. 이번에도 저희한테 이게 딱 손님들한테 나가는 이런 포장이잖아요. 네, 손잡이는 이제 네, 제가 들고 가야 되니까요. 네, 들고 가야 되셔서 이제 하나 만든 거고요. 이렇게 포장을 해서 주셨는데요. 네. 저희 매장인 아이들 잘 먹이도록 하고 이번에 솔직히 너무 반가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매장에 오셨던 분께서 이렇게 창업을 하셨으니까 너무 기대도 되고 저도 약간 좀 뿌듯하네요. 네, 제가 도운 건 없지만요. 아, 네. 이건 감사히 저희가 잘 쓰도록 할게요. 네. 아, 향단 있는 먹이긴 좀 그렇다. 자, 그럼 또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번창하세요, 사장님. 아, 네, 감사합니다. 마감 영상입니다. 아, 영상을 10분을 채우려고요. 야, 그거 팽이 가수분해 사료야. 팽이가 그 음식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저 가수분해 사료밖에 못 먹거든요. 민과 너 사료는 딴 거잖아. 아,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제 검정 물방개라 해가지고 제가 한 1-2주 정도 키우게 됐는데요. 국내에는 물방개 종류가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반 물방개는 최근에 멸종위기인가? 그걸로 지정이 돼가지고 개인이 사육을 하면 불법이고, 여기는 검정 물방개는 나름 크기도 큰 편이지만은 사육이 가능하거든요. 생각보다 물방개 키우는 게 재밌어요. 이 곤충 쪽, 아, 곤충들을 뭐 천연기념물 멸종위기로 다 지정하는 건 좋긴 하는데, 약간 좀 선별적으로 사람들이 사육이 가능하게끔 해주시면 개체수가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약간 좀 문제라고 하는 게 멸종위기 종복원 증식센터 막 이런 거 보면은 개체수 하나하나를 막 다 일일이 보고를 하고 곤충들이 막 번식량이 얼마나 많고 죽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 작은 인력으로다가 막 하나씩 막 뭐가 죽을 때마다 뭘 어떻게 성장을 할 때마다 뭐가 늘어날 때마다 보고를 해라 뭘 해라 하다 보니까 이 증식센터 연구원들이 제대로 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게 개체수가 번식이 절대 어려운 게 아닌데 오히려 이 체제가 어렵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개인한테도 사육이 가능하게끔 해주시면은 개체수가 증가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특히 물장군, 장수하는소, 그리고 물방개 이런 친구들은 저한테 돈도 안 주셔도 돼요. 제가 1년에 진짜 100마리씩 증식을 해볼게요. 제 돈으로다가. 혹시라도 보고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검정 물방개한테 이 먹이를 줄 건데
얘네는 먹이는 뭐 뭐든지 다 잘 먹어요. 사람 뭐 손가락을 넣어도 잘 먹고, 뭐 물고기 사료를 줘도 잘 먹고, 되게 미러미나 귀뚜라미를 줘도 잘 먹는데요. 일단 곤충을 주게 되면 물에 금방 기름이 뜨기 때문에요. 이번에는 그 사료를 줘볼 거거든요. 자, 여기. 아니, 난 물방개 좀 안 맞는다. 야, 먹는다. 물방개는 앞다리로 남수구로 구분하는데 얘네들은 구분이 특히 쉬운 편이에요. 잘 먹죠? 얘 헤엄치는 거 보면 되게 귀여워요. 개인적으로 일반 물방개를 좋아하긴 하는데 걔네는 지금 사육이 불법이라서 못 키우고요. 그리고 옆에 애도 한번 먹이를 줘볼까? 이 물방개들은 수명도 길어요. 그래가지고 키우다 보면요 막 3년 4년 이상 사는 경우도 있고요.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다른 수초들을 심어주시는 게 좋긴 한데 제가 급한 대로다가 여기 있는 아 이거 이름 식물 이름 까먹었다. 브러쉬 하나만 켜줄 수 있어? 색깔이 너무 까만인가? 초점도 잘 안 잡힌다. 밥 잘 먹죠? 이 수소곤충들은 숨을 쉴 때 물속에서 이제 숨을 쉬는 종류도 있긴 한데요. 이런 이제 물방개라던가 장구애비, 개아집 이런 애들은요. 이 똥구멍으로 숨을 쉬거든요. 그래서 엉덩이가 항상 물 밖으로 나가야지 숨을 쉴 수 있고요. 이 수소곤충이라서 물만 담아놓으면 애들이 이 안에서 익사를 해서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꼭 수초라던가 뭐 하다못해 그 나무젓가락이라도 넣어줘야지 애들이 거기 매달려서 지낼 수가 있거든요. 하루 종일 헤엄치다 보면요. 힘 빠져서 죽어버려요. 여기 있는 물방개들은 나중에 영상을 통해가지고 천천히 소개하도록 할게요. 이 친구들 번식까지 가는 게 목표긴 한데요. 그냥 웬만하면 한 1, 2주 키우다가 이제 다시 그 방생해줘야죠. 자,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바. 잘 먹는다. 아, 여기 새우까지 넣으면 딱이긴 한데 새우가 얘네한테 먹히니까 그게 문제야. 귀엽다. 물방개 귀엽지?